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김준수 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은 김준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네. 와보니까 처음입니다. 어떠신가요? 여기 이제 스튜디오는 몇 번 왔었는데, 영스트리트에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네요. 저요? 네. 그럼 그렇게 보이나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긴장을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대선배님이어서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냥 해주시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나리님께서 낮술했는데 준수님 보니까 술이 막 깨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낮술을 하셨는데 또 아무래도 또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신 선배님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얼른 빨리 깨어나세요. 좋습니다. 근데 영스를 08년도에 나오셨다는 제보가 있네요. 제가요? 네. 그래요? 그때 영스트리트 누가 하셨을 때 나왔던 거지? 그때는요 아마도 SS501 멤버 중요한 분인가요? 선배님 아니면이구나. 아마도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럼 찾아뵙네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로 인연은 전혀 없죠. 네, 처음 뵙는 거 맞죠?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브라운관에서 이제 선배님을 굉장히 많이 뵙고. 저요? 네. 브라운관에 이제 좀 비치게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요 근래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어린 정말 핫한 우리 분들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되는 거는 요 근래가 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인 거죠. 저도. 그래요. 또 메시지가 왔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어딜 봐야 되죠? 은비님, 준수님 두 분 낯가리세요? 제가 원래 낯을 잘 안 가리는데. 4140님께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MBTI가 ESTJ인데 외향적인 것 치고는 그러니까 외향적이지 않은 거라기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아 그렇구나. 또 예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가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친해지면 뭐 그 누구보다도 이제 망가지고 웃기고 싶어하고 좀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구나. 근데 처음에만 조금 아무래도 낯가리는 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또 바로 있네요. 이렇게 이번에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깜짝 신곡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레드 다이아몬드. 어떤 노래인가요? 일단 이번 2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팬미팅을 할 때 저도 이제 깜짝 발표를 하게 된 곡인데요. 아무래도 이 20주년을 기념하는 싱글이다 보니까 좀 20년의 저의 약간 뭐 인생사라고 하기엔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좀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감정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좀 그렇게 2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한축적으로 만든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녹음할 때 굉장히 남다른 감정이 좀 들었겠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 노래 준비하면서 많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떠올릴 때 좋았던 기분도 있고 막 떠올려지니까 막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었는데 또 그런 게 이렇게 잘 쌓여서 또 지금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네. 그럼 혹시 10주년이랑 20주년이랑 좀 다른 느낌이 뭔가요? 좀 더 성숙해진 거 말고 또 어떤 느낌이 좀 달랐을까요? 10주년일 때는 네. 와 뭔가 그래도 아직 뭔가 그렇게 막 많이 된 듯한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20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좀 길잖아요. 그쵸. 예,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의 20주년이다 네. 보니까 그래도 좀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잘 몰랐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었구나. 약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런 생각 뿌듯함도 분명히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이제 뭐 뮤지컬이나 네. 콘서트를 찾아주시는 네. 일단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그쵸. 계속 믿고 같이 네. 와준 네. 그런 팬분들에게 일단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커서 그 점에 있어서 뭔가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TMI, 사소한 질문,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네. 뭔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너무 큰일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또 시간이 약인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많죠. 일들이 많다 네네. 보니까 활동을 하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많이 성숙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일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받아지나요? 그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고 막 네. 너무 컸던 일들이어도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나서 사실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네. 대중분들은 거의 약 10년 이상 10여 년간 아예 그런 이렇게 방송국에서 네. 라디오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뭔가 노래를 어떤 방송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저를 보여주거나 비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나 그 자체가 네. 뭔가 힘들다고 느꼈고 네. 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같이 스타트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뭔가 되게 힘들고 외롭고 뭔가 되게 불공평하다면서 그런 약간 불만들이 아무래도 사람이다 네. 보니까 생겼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제가 그 당시 뮤지컬이란 장르를 만나고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네. 마음으로 정말 뭔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뮤지컬을 하시는 다른 아이돌 분도 똑같은 네. 마음으로 하겠지만 네. 저에겐 정말 이것뿐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동아줄을 네. 정말 잘 갈고 닦아서 가야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임했던 게 또 네. 지금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뮤지컬로 계속 이제 네. 하는 배우로서는 또 네. 그런 부분이 좋게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고쳐 먹었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다시. 네네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허준아님께서 우리 누나의 최애 아티스트와 저의 최애 아티스트 투샷을 보니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나분이 저의 네. 제가 최애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뀌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번 노래가 한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이 또 있던데 녹음할 때 그러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시간이? 한 번에 다 녹음한 거예요? 좀 나눠서 날짜를 좀 나눠서. 네, 날짜를 나눠서 네. 일단 한국어를 먼저 하고 네. 그때 이제 한국어를 준비하고 녹음하면서 이제 일본어를 또 따로 같이 번역을 하면서 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작사가 분이랑 네. 그 시간도 필요했고 그래서 또 이제 좀 여유를 두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한곡 네? 녹음을 할 때 얼마나 걸리나요? 저요? 네. 한 프로도 안 쓰시겠죠? 당연히. 한 프로가 이게 3시간이었나요? 네. 3, 4시간 정도도 안 하고 바로 예.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룹과 또 다른 것도 그쵸. 있고 근데 이게 녹음실 스킬이란 게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OST 발라드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딱 1시간 딱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전 한 시간 정도 이제 목 풀면 시작해보라고 하시던데. 아, 이거는 한 시간, 이건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역시. 이거는 약간 화음도 있었고, 좀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렌지도 좀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한 시간 반 정도 코러스도 좀 쌓아야 됐어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수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준수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아, 오늘 아까 얘기했던 네. 이제 발매되는 네.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곡을 부르는데 제가 이제 일본 팬미팅에서는 네. 일본어로 벌써 불렀어요. 와, 근데 네. 한국어로 부르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헉, 영광입니다. 네. 여기 노력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라이브로 처음인 거죠? 네네네, 라이브로.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한데 또 다시 널 안아줄 수는 없는 거래. 하루 종일 울고 있는 나를 기다려 외로운 너를 이제 멀리 떨어져 바라봐야만 해. 그 시린 맘이 시간에 녹아 기억이 눈물이 될 때 나 같은 건 다 잊고 행복해야 돼. 빛나던 날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더 아픈가 봐. 널 생각하면 자꾸만 슬퍼지나 봐. 세상 가장 아름다운 너는 다이아몬드. 어떤 상처를 내도 변하지 않는 걸. 쏟아지는 비와 바람 천번의 눈물 속에도 다시 빛을 잃지 않을 거야. You shine forever in my heart. Don't cry. 꿈속에 넌 마치 여전히 날 보고 웃는 것 같아. 다가가면 멀리 더 멀리 자꾸만 멀어져 도망치는 나비 같아. 놀라 깨고 나면 그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내 맘에 사는 네가 자꾸 새어나와 목이 다 쉬도록 울곤 했어. 너란 별을 만날 수 있을까. 너로 가득 채우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그래서 더 아픈 건가 봐. 못해준 게 많아 아직까지 슬퍼지나 봐. 세상 가장 아름다운 너는 다이아몬드. 어떤 상처를 내도 변하지 않는 걸. 쏟아지는 비와 바람 천번의 눈물 속에도 빛을 잃지 않을 거야. 언젠가 우연처럼 스친 순간에 널 알아볼 수 있도록 매일 너를 외울게. 세상 가장 아름다운 너는 다이아몬드. 어떤 상처를 내도 변하지 않는 걸. 쏟아지는 비와 천번의 눈물 속에도 다시 빛을 잃지 않을 거야. You shine forever in my heart. Don't cry. You shine forever in my heart. 다시 만날 때까지.
와, 김준수님의 레드 다이아몬드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눈 감고 들었는데 진짜 음원인 줄 알았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한 시간 반 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그냥 음원으로 바로 추출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이게 뭐 라디오 라이브의 느낌이라기보다 뭐랄까 경연 프로그램 파이널 무대 느낌이랄까? 무슨 공명가왕이나 뭐 불후의 명곡이나 지금 무대 위에서 아 근데 진짜 콘서트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조혜빈님께서 생각보다 계속 달리는 노래구나. 너무 쉽게 불러서 들을 때 몰랐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거의 노래가 뭐 간주라는 게 없어요. 뭐 2절 시작할 때 너무 짧고 네네네. 그냥 그때부터 그냥 끝까지 계속 불러야 되는 노래라 그 호흡을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와 역시 밸런스도 너무 좋으시고 뭐 음역대부터 발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진짜 이렇게 쌓아온 것들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자세하게 네. 뭔가 소감을 얘기하시는 게 네. 뭔가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신기하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라이브는 처음 들어보니까 항상 음원으로 그렇죠. 듣다가 근데 왜 콘서트나 팬미팅에 꼭 가시는지 알 것 같아요. 팬분들이 네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노래가 되게 격정적이네요 생각보다. 근데 약간 스트리밍적으로 네. 녹음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담백하게 불렀고요. 아~ 라이브 할 때는 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댐핑감이 네, 네, 이렇게 네. 있게 부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감정이 격해져요 네. 하다 보면. 그래서 녹음할 때 오히려 그걸 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음원으로는 오래 들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담백하게 부르시는데 네, 일부러 더 그렇게 라이브 했었고. 할 때나 이런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감정이 더 실리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네. 가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관객도 이렇게 있고 하면은 좀 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박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라이브.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은비의 선토 김준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8682님께서 준수님 칭찬에 부끄러워하시는 모습 너무 귀엽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원래 칭찬은 좀 부끄러워하시나요? 저는 제가 칭찬을 해드릴 때마다 머리색이랑 얼굴색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똑같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저도 부끄러워합니다. 그쵸? 네. 이게 시간이 지나도 네. 저는 항상 부끄럽던데 겸손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부끄럽잖아요. 네. 아, 근데 저도 누군가를 정말. 칭찬하는 걸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생각하는 거 너무 많은데 막 그게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도 누군가 저를 칭찬해 주면 네. 좋죠. 기분은 너무 좋은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까 네. 표현을 그걸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도 잘 아직도 모르겠는 느낌. 아 그래요. 박세빈님께서 은빈님 질문이 너무 신선해요. 신선한 질문 더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머리색이 왜 복숭아색인가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원래 이제 팬미팅을 하면서 제가 네. 계속 뮤지컬 데스노트라는 거를 네. 좀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하면서 이번 팬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싱글을 냈으니까 네. 좀 이제 좀 기분 전환 겸 팬분들에게 좀 다른 모습도 오랜만에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네. 했다가 네. 또 금발은 제가 원래 워낙 많이 했었어서 네, 네. 약간의 이제 조금 포인트? 핑크를 살짝 핑크 넣었었는데 네, 빠졌구나. 그게 또 좀 빠지니까 네. 약간 그 살구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색깔이 지금 된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드세요? 지금 머리색?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수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저희는 준수 피처링 타블로의 꽃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묻어 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김준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팬미팅 투어도 하고 계시죠? 네. 지난 20일 요코하마에서 팬미팅을 하셨고 또 26일에서 27일 서울 9월 3일 이렇게 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요코하마 오사카 네. 갔다 왔고요. 와. 이번 주에 이제 서울에서 네. 하고 네. 이제 다음 주겠죠? 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나고야를 끝으로 와우. 끝이 납니다. 아,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영세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와우.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한 아닙니다. 마음으로. 네. 또 그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여러분과 함께했네요. 포기하고 싶었던 제게 꿈과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시지? 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 영세에서는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신 건 혹시 기억은 나시죠? 그럼요. 아 네. 이거 근데 팬미팅에서 했던 얘기. 그럼요. 아닌가? 이거 팬미팅 아마 이제 제작진 분들 초대 이제 못 받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놀랬네. 예. 네,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만 들어도 울컥한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아니, 네. 저는 사실 콘서트나 뭐 팬미팅을 할 때 네. 아예 어떤 그런 말을 해야지라는 걸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정하지도 않고 대로, 느끼는 정말. 대로 하는데요. 네. 그냥 갑자기 그것도 예 무지까지 4회 네. 공연을 했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 나왔던 것 같아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매일 달라요. 물론 어느 정도 틀은 비슷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날 느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20년이나 시간은 내가 태어나서 데뷔하기 전까지 시간보다 더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그때부터 좋아해 주셨던 팬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기 전에 인생보다 이 인생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거죠. 그게 세상 뭔가 피부로 탁 느껴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이 나왔고 또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정말 포기하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너무 분해서 막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정말 뭔가 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거에 이제 정말 지치지 말아야겠다. 일단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가보자란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20주년이 온 거죠. 와. 그래서 더더욱 이번 20주년이 저에게는 너무나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진짜 한수 배우고 갑니다, 선생님. 아니 정말요. 네. 진짜. 얼마큼 되셨죠? 저는 10년 조금 안 됐는데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10주년 때 하시면. 네. 저도 그렇게 느끼네요. 네. 조수연님께서 준수님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나왔다고 하네요. 뉴스맨 1페이지에 있는데요. 팬미팅 기사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네. 하신 말씀 다 기사로 나왔다고 해요. 이 말이? 네. 거기에서 발췌된 거구나. 네. 우리 기자님이 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네. 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맞다. 제가 영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아니, 좀 메리트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여러 가지. 아, 그래요? 네, 조회에 대한 그럼 본인이 이제 했던 것들을 좀 계속 돌려보는 편이에요? 그냥 한번 보고 말아요? 한번 보면 다행이에요. 안 볼 때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끄러워서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알겠다. 잘 해줬겠지. 나 이것도 뭐 잘했겠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룹 시절에도 제가 했던 거를 돌려보질 않아서 예를 들어 어떤 예능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천사시야라는 게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뭔가 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갑자기 이제 대뜸 그 DJ분인가 그때는 그 DJ분 뭐라고 지칭하지? 아무튼 리포터 MC분이 이제 갑자기 요즘 그게 장안의 화자던데 천사시야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아, 모르는구나. 몰랐어요. 내가 안 보니까. 그랬더니 막 저 멤버들이 아.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아. 뭘 보고 천사실 온 거지? 잠시만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한국말도 아닌 것이 외국어도 연계 아닌 것이 네, 연계국어 아세요? 그건 압니다. 전 그거 봤습니다. 이렇게 보다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연계국어 하면서 네, 무슨 아. 뭐 영상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걸 딱 눌러서 봤는데 정말 연계국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 보시면 안 되는 영상인데. 네. 근데 오늘 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간간이 나옵니다. 실수가. 예. 네, 이번 주 주말 또 서울 팬미팅 준비도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이번 주 이제 주말 토일에 네. 하는데 또 일본에서 했었던 거는 또 다른 아이 포맷이라 거의 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틀은 비슷하겠지만 네. 뭐 준비한 것들이 또 달라서 네. 음악 노래도 다르고 그래서 거의 또 다른 팬미팅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좋다고 느껴지시면 네. 일본의 마지막 나무 포맷은 네. 두 번을 이제 했으니까 같이, 네. 아마 이번 주에 했던 한국 포맷으로 아~ 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이제 좀 팬분들의 그런 분위기나 리서치를 보고 정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양쪽 다 가능하니까. 네, 네네. 좋습니다. 이번에 팬미팅 기획 코너 대본 작업까지 다 참여를 하셨다고 또 하네요. 아니 근데 뭐 기본 틀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아, 네네. 그 직원분들이 이제 어제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괜찮으시겠냐고 아, 이게 나도 네. 괜찮겠냐고 네. 이제 이런 걸 해도 되겠냐 네, 네, 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안 한다 네. 하는 것들을 이번에 좀 큰맘 먹고 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커버 댄스도 준비되어 있나요? 예? 뭐 커버 댄스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나요? 갑자기요? 아 그런 건 없군요. 이러면 또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예, 아무튼. 혹시 드레스 코드가 있던데 어떤 건가요? 뭐 드레스 코드를 네. 이게 다른 가수분들은 하시나요 원래? 저는 했어요. 저 콘서트 때 저는 빨강색 옷을 입어주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하면서 이제 부탁드렸어요.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엔 어떤 코드죠? 첫날에는 이제 토요일 날에는 네. 제가 핑크도 아니라 네. 핫핑크를 꼭 입어야 된다. 네. 그렇게 꼭 부탁을 했고 네. 가능하면 네. 현장에서 갈아입지 말고 네. 그 옷을 이제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집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입고 와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네. 이제 했고요. 둘째 날은 이제 블루, 파란색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핫핑크랑 블루인가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 제가 솔로로서 네.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회원들끼리 이제 나름대로 저만의 그런 색깔을 만든 게 핑크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의미도 있어서 네. 이제 그냥 핑크를 이제 하면 혹 뭐 베이비 핑크나 조금 이렇게 연한 핑크는 좀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핫핑크여야 된다라고 제가 따로 이제 주문을 한 거고 네네. 이제 핑크가 좀 그런 저의 네. 상징 색깔 네. 같이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네. 블루는 그 저희 이번에 기본 메인 포스터 코코 타임이라는 이제 팬미팅 그 포스터의 색깔이 키컬러가 파란색이에요. 블루, 네. 네. 그런 점에서도 있었고. 네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여기 다 블루인데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 색깔. 예, 아유 또 잘 받아주시기까지. 근데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박관진님께서 오빠 왜 자꾸 티셔츠를 앞으로 당기시나요? 이거. 특히 라운드 티 입을 때 많이 당기시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우 습관이에요. 이게 이 색을 위로 올라오면 네. 제가 약간 이게 답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색을 보여주고 싶구나. 아 그게 아니라 답답해요. 아 답답해서 잠시만 그럼 우리 양말도 잘 안 신고 다니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만. 네. 아 쇄골만. 그래서 목도리도 진짜 잘 안 하시는 웬만하면 편. 껴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 예. 저는 그냥 이거 하나 차라리 그 패치를 붙이지. 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뮤지컬 배우분들 보면은 네. 의상 안에 꼭 뭐 네. 내복은 아니어도 네. 얇은 네. 흰 티를 네네. 꼭 입으세요. 네. 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노출이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좀 답답함을 잘 느끼시는 편이구나.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하나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껴입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다. 저의 아마 일상복에서는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건 다 화보용이고. 그 양말은 왜 신으세요? 양말은
땀이 나지 않나요? 아~ 네. 양말은 답답한 감을 느낀 적이 없는데. 그렇군요. 저만 느끼나 봅니다. 아, 양말이. 전 양말도 안 신어요. 아, 여기도 답답하시고. 저는 저도 답답해서 한 개밖에 안 입는데 껴입는 걸 별로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네네네. 전 양말도 안 좋아해요. 오, 저 양말은 괜찮습니다. 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입었던 옷들이 다 여기가 늘어나 있어요, 사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최대한 그래도 좀 답답하지 않은 옷을 이제 부탁드리는데 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방송을 네.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나 뭐 이렇게 네. 그 여러 방송에서 이러고 있는 거 저도 아. 그때 알았어요. 오. 무식하고 있던 건 아닌데. 우와, 신기하다. 오늘도 했나요?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마 이제 이제 팬분들이 돌려보시면 이제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네네. 네. 아, 계속했다고요? 네,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사연이 왔는데 읽어주세요. 은슬님께서 키키키키 드레스 코드 정해진 라이브 방송 끝나고 쇼핑몰 검색 1위가 핫핑크였어요. 와, 대박. 다들 핫핑크 템을 사려고 하셨나봐요. 네, 저도 뭐 들어보니까 네. 이제 핑크 어떤 옷이 이쁘겠냐 하면서 서로 추천도 해주고 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했다고 들었었는데 뭐 검색 1위가 될 거는 몰랐네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또 우리 핫한 남자 김준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선우님께서 진짜 핫핑크 내 돈 주고 살 줄 몰랐다고요. 사랑하니까 가보자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갑시다. 그쵸? 진짜 핫핑크 안 입는 분들은 그쵸? 진짜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입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핫핑크를 꼭 부탁드렸습니다. 그냥 핑크는 네. 여성분들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네. 저도 핑크는 하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더 좀 특별한 주문을 그날만큼은 하고 싶어서 그럼 템들도 가능한 건가요? 옷이 아니라 이렇게 뭐 핫핑크 템 아이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막 블랙이나 이렇게 톤을 하고 뭐 이렇게 아이템 하나 뭐 팔찌나 네. 뭐 헤어밴드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건 너무 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까지 못하겠지만 조금 이제 서운할 것 같다. 아~ 네, 뭐 그 정도 얘기했고 아 엄격하네요 기준이. 전 이거 두고 가려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엄격하네요. 이거는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전 빠지겠습니다. MBTI가 또 엄격한 관리자라. 아, 예. 아 진짜요. 확실해서 아, 확실하니까 또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준수의 하나 듣고 올게요. 준수의 하나 듣고 왔습니다. 902사님께서 오빠 저 부산 출발인데 수사역에서 한복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시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야, 아, 이름까지 박으셨네. 이거 자체 제작했습니다. 핫핑크색에 준수라고 야.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집에서부터 못 입고 나올 것 같아요. 한복해야겠죠. 야, 근데 이게 이름만 없었어도 네. 제가 아예 무슨 소리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이건 인정입니다. 이거는 엄격한 관리자도 인정입니까? 그렇지만 이제 수서역에서 한복하는 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한복은 해줬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예, 예, 예. 수서역 통과라고 합니다. 네, 예, 예. 수서역부터 또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인정이죠. 네. 예. 부산에서부터 아 그거는 물어볼 예,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예, 예. 어디 가시냐고. 맞습니다. 네. 다음 아, 그것까지는 사연. 그것까지는 저도 좀.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이유나님께서 네. 저 핫핑크 위에 뭘 좀 걸쳐도 될까요? 이 정도는 허락해 줄 수 있잖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서운한데 약간 아 잠시만요. 아 엄격한 관리자 안 되겠네. 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아 허락해 줄 수 있죠.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입는다는 거겠죠. 네. 네. 근데 뭐. 약간 서운하긴 하다. 살짝 약간 서운하긴 아~ 하지. 네, 솔직히. 허? 그러면 네. 만약에 걸치는 것도 핫핑크하면 되잖아. 아니 이렇게 혼자 좋아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는 게 약간 네. 역경이잖아. 그렇죠. 나름대로. 근데 그걸 역경을 딛고 왔다라는 게 난 너무 이제 감동이고. 그 혹시 본인도 집에서 핫핑크 입고 나오시는 거죠? 안 그래도 어떤 분께서 집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걸어오라고 핑크를 입고 하는데 저는 이제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 이제 옷에 몇 벌 입잖아요. 네네네. 막 한 벌만 입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벌 정도는 나도 뭔가 드레스 코드를 같이 맞추는 네.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해보겠다라고는 아. 이제 저 혼자일 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 팬분들과 합의를 봤어요. 네네. 합의를 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과연 준수 씨는 핫핑크를 입고 집에서 나올 것인지. 아유, 근데 그거는 좀. 아, 우리 다 입고 나오는데. 본인만 안 입고 나오면 진짜 아니, 엄격하긴 하네요. 어차피 제가 입는다더라도 아. 저는 차를 타고 현장에 갈 거예요. 근데 입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네. 본인에게도 엄격하지 않은 야, 건가요, 지금? 그러면 옷을 지금 사야 되는데, 빨리. 그럼요, 사야죠. 쿠팡? 아, 쿠팡이란다. 그때에 굉장히 빨리 와요, 옷이. 네. 저보다 더 엄격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재기발랄한 활동가입니다. 네. 재기발랄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유효정님께서 요즘도 인이어 고장나면 감으로 박자 맞추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이지? 아, 인이어가 만약에 안 들리거나 안 들렸다 하면. 네. 그러지 않나요? 모두 대부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하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네. 이게 팬분들이나 이제 관객분들이 네.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거나 네. 야광봉을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흔들거나 네. 뭐 박수를 그 박자에 맞춰서 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그분들이 이제 그걸 일부러 틀려서 하시는 분들이 네. 없기 네.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맞춰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무대 위에서는 한쪽만 끼는 편이세요? 아니면 두쪽 다 끼는 편이세요? 저는 그 돌출 무대라고 아시죠? 네네. 돌출 무대를 가면 인이어에서 들리는 거랑 맞아요. 이렇게 네. 타고 들어오는 네. 거랑 리듬이 다르잖아요. 네. 그때만 빼고는 전 네. 무조건 한쪽만 끼고. 아, 그렇구나. 이게 다들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가수분들은 양쪽을 끼는 게 좋다는 사람이고 저는 왜냐면 현장감에서 들리는 저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런 관객분들의 소리까지 듣고 싶어서 양쪽을 들으면 관객분들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네. 좀 그러면서 저는 느끼면서 하고 싶어서 저는 무조건 한쪽만 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공연장이 커서 네. 딜레이가 심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양쪽을 끼고. 예.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핫핑크의 엄격한 김진수 씨와 함께했죠.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즐겁고요. 감사합니다. 영스트리트 오랜만에 네. 또 나오게 돼서 그것도 또 개인적으로도 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렇게 엄격하진 않은데 예. 갑자기 또 예. 그렇게 됐는데 일단 또 라이브도 네. 이번 곡 처음 또 라디오 라이브로 네, 이번 싱글 또 네. 했는데 네. 그것도 너무나 네,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시간 자체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앨범 나오거나 또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네, 좋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번 주말 팬미팅 그리고 남은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20주년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준수의 How Can I Love You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